안녕. 나는 지훈이라고 해. 어떡해, 벌써 눈물이 나. 오빠야. 안녕. 안녕, 나는 시온이야. 내가 진짜 평소에 어려워하는 게 말하기랑 글쓰기인데요. 지금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무사히 유닛을 끝냈다는 거겠죠? 와, 대견하다. 첫 생판인 만큼 많이 떨리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얻어서 열심히 같이 해주신 유학캠 브랜뉴 데이지랑 4월의 사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브랜진 여러분 다 사랑하고요. 저분들도 사랑하고. 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큐이 언니도 많이 많이 고마워. 그래서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 눈물이 보이죠? 어쨌든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모두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뱀반 항상 힘들고 많이 더운 건데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아. 그리고 그런 오타분들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아이돌과 오타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저도 모두처럼 함께 많은 거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하면 시온, 아, 걔 뭐 그냥 그렇잖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시온? 아, 걔 완전 짱이지, 걔 완전 짱이잖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제대로 고맙다고 얘기를 전달할 그게 없었는데 오늘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항상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사랑 주셔서 너무 사랑하고 항상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얼렁뚱 땅의 시온이라서 미안합니다. 네, 말하고 싶었어요. 다음이 솔로 시간이라서 생각이 났는데 다음 제 마지막 곡에 취급설명서를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도 이런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노래가. 그래서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이라서 얘기를 해봤어요. 아, 저 진짜 말 못하네요. 네, 딱 지금 심정이어서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나를 선택해줘서. 아, 여기서 해야 좀 더 멋질 것 같아요. 이런 나를 선택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준비한 편지는 여기까지인데 뭔가 편지가 아닌 편지 같은 편지 아닌 편지가 되어버려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뭔가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이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오랜만.
브레마. 브레마. 고마워 반응해줘서. 다음 아 맞아. 이거 어떡하지? 사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생판을 처음 해봐서 뭔가 지금 되게 얼렁뚱땅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음 이제 놀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 이렇게 선물들 좋아해. 너무 귀엽다. 보실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얘가 뭔가요? 응? 공개쳐요? 공개쳐요? 대박! 그렇게 길게 썼어요?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첫 페이지 맡긴 거야. 아, 비밀 들켰다.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다들 감정을 조금 추스리세요. 다들 야, 그냥? 그냥?